내일은 서리가 내린다는 절기, 상강입니다. 아침에는 강원 산간 지방에 서리 예보가 있어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이번 주는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8도, 토요일에는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낮에도 16도에 머물면서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을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이지만 강원 영동과 경상남북도, 제주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 산간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 밖의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자세한 날씨입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쾌청하겠지만 영동지방과 제주산간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경상남북도 해안과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구 1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광주, 부산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동해 전해상과 남해 동부 전해상,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 제주도 앞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동해안에는 파도가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